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본은행이 물가상승 목표를 2%로 상향 조정하고 2014년부터 무제한 자산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는 기존 0%에서 0.1%로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장중에 관망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장 초반 1980선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199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상승폭을 다소 줄여서 현재는 다시 1990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이어지는 매도 물량이 부담이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통해서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현재 매수해주고 있는데 연기금과 투신 모두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주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결과가 발표된 이후 현재 뚜렷한 방향성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보합권이고요. 기아차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1.5% 정도 오르는 상황이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03% 정도 오르면서 106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김혜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홍조 양상 이어졌는데요. 이후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으로 가닥 잡은 코스피, 장중 199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들어온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상승폭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0.01%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1986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현재는 911억 원의 매도 물량 수렴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수는 하락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일째 오름세 보이며 장 출발했던 코스닥은 장중 기관과 외국인 여기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하락 반전됐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10%의 내림세 보이면서 51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9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8억 원, 7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지수의 하락폭이 깊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환율, 조금 전 BOJ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50전에 오름세 보이면서 1,063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대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46만 9천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가 1%대의 오름세 이어지고 있고요. 기아차는 현재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의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31만 2천 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강보합권, SK하이닉스는 3%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면서 2만 5천 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97%의 내림세 보이면서 25,6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J오쇼핑이 1%대의 하락폭 보이며 현재 주당 4,900원씩 밀리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3%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17,750원에 이어서 다음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M이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33,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포스코 ICT는 약 보합권, GS홈쇼핑은 강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SM이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44,8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통신주 주가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전일 대비 4,0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KT가 2%대의 강세 흐름, LG유플러스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에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8,4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전자결제주 주가가 기간의 매수세 속에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키에이지 이니시스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사이버결제가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KG 모빌리언스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GTS의 순차적 착공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관련주 주가가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수건설과 울트라건설이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우원개발이 상한가 나타내며 2,215원에 동화지질이 5%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동양그룹 주주가가 이틀째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자의 선정된 소식이 이어지면서 호재로 작용해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동양이 이틀째 상한가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동양 네트워크가 5%대의 급등세, 동양우 역시 상한가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웅진그룹 주주가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웅진홀딩스가 현재 상한가 나타내며 2,5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웅진케미칼이 4%에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서 웅진코웨이 역시 2%대의 오름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한해운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매물로 주목받았던 대한해운 주가가 매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모습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1,850원 밀리면서 1,7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국제DY 살펴봅니다. 국제DY가 자회사 합병 소식에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현재 국제DY는 203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울식품 살펴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인상을 놓고 지자체와 민간업체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식품이 관련주로 떠오르며 오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6%대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 서울식품은 현재 2,46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개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 목표를 2%로 상향 조정하고 2014년부터 무제한 자산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일본의 BOJ 그 통화정책 발표 이전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고 발표 직전에 사실은 선물에서 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의 뭐 좀 다시 한 번의 약보합권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동차 주들의 흐름은 뭐 보합권을 좀 유지를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여전히 1%대 상승을 좀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예상했던 부분, 어제부터 사실은 그런 예상 인플레 목표를 2%대로 상향한다 이런 부분은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자산 매입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러한 부분 이제 무제한으로 나왔다는 부분, 2014년도부터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엔저에 대한 지속적인 기조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그런 쪽의 종목들은 조금 아무래도 계속 자동차 관련, 특히나 자동차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이제 이따가 제가 중요한 부분은 어떤 자금의 흐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이나 기관 이러한 메이저들의 수급이 어떠한 쪽으로 지금 자금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좀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들은 900억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한 400억 정도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업종의 그러한 흐름을 좀 보자면 역시 이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자동차, 운수장비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화학업종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이나 뭐 이런 쪽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금융 쪽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쪽을 기관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그러한 매수세도 좀 있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를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자, 뭐 LG 디스플레이를 오늘 좀 매수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판단이 들고요.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기관 외국인 동반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에 반등이 나왔던 정유주까지도 오늘은 한 1%대 하락을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 대한 매수와 기관에도 통신업종에 대한 매수, KT나 SK텔레콤, 뭐
보험업 쪽, 뭐 금융 쪽에 대한 그러한 매수가 가장 뭐 눈에 좀 띄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보합권의 모습인데요. 외국인 기관이 동반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특징적인 업종을 보면, 일단 오늘 전기전자 쪽의 흐름, 부품주 중에서 현재 PCB라든가 이런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러한 섹터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던 LG 디스플레이가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에 좀 상승을 보여줬던 LG전자 같은 경우는 보합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금융업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전기 가스업종, 앞으로 이제 금융주, 뭐 정부의 규제 완화라든가 가계부채 해결 노력,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할인이 되었던 그런 할인 요소가 좀 해소가 돼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금융주 계속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좀 많이 올랐다는 느낌도 들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이따가 자금의 흐름을 좀 추적을 해보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실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한국전력은 유지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급 유동화 분산 우려로 인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통신주의 흐름, 그리고 테마주 중에서는 테마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만 피팅주,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관심 섹터로 좀 말씀을 드리는 피팅주들,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GTX 관련해서 철도주라든가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뭐 문제 관련 쪽에 그러한 종목들 뭐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그러한 종목을 보자면 전기전자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좀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를 지켜주는 흐름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런 IT 삼성전자와 뭐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포스코가 플러스를 또 유지를 해주고 있고, 한국전력이 또 1.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수를 지켜주고 있죠.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제 하나금융 지주가 오늘 2%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전력, 뭐 통신은 SK텔레콤, 전자결제 중에서는 뭐 다날, 뭐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이 좀 가능하고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섹터고요. 현재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13년도에 들어서 화면을 좀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매를 했던 이러한 종목을 좀 우리가 추적을 좀 해보면, 현재 지금 화면 보시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1월 1일부터 1월 22일까지 현재까지의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종목들을 보면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 디스플레이 지금 다섯 가지 지금 5위에 그러한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들을 보면 당연히 전기전자 자동차 쪽에 대한 매도, 우리가 흔히 일전에 전차라고 했던 이러한 섹터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매수하는 쪽을 보자면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KB금융, 롯데쇼핑, 뭐 뒤로 쭉 보면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OCI, 한국전력 뭐 이러한 섹터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을 딱 보면 금융에 대한 섹터, 그쪽에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유통 섹터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국전력이란 유틸리티 쪽, 이러한 쪽 매수와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 이러한 쪽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전기전자에서는 SK하이닉스를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기관의 수급을 좀 보자면 기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지하차를 매도하고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현대위아 이런 쪽 IT와 자동차 이쪽을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하는 쪽을 보면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OCI 뭐 이런 쪽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도 지금 금융 쪽을 가장 중심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그 같이 공통이 되는 그런 매수 섹터는 바로 금융 쪽이 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이란 유틸리티 쪽이 지금 공통적으로 또 포착이 되고 있죠. 이쪽도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기관은 대우조선해양, 이쪽 조선업종도 좀 사고 있는 모습도 좀 눈에 띄고요. OCI라는 종목도 같이 좀 포착이 되고 있죠. 태양광에 대한 부분, 이러한 쪽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관은 철강에서 포스코라는 종목을 또 놓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기존에 얘기했던 전차라는 이러한 쪽에서 자금이 좀 일부는 좀 나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판단이 들고요. IT 쪽에서는 SK하이닉스라든가 현재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이런 쪽, 삼성전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주도할 수 있는, 물론 지수를 지켜주고 이러한 흐름이지만 향후에 어떤 트레이딩에서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SK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이런 쪽은 좀 괜찮겠지만, 자동차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 정도는 좀 박스권 플레이가 여전히 좀 가능하지 않나. 왜냐하면
외국인이 팔지만 기관을 또 받아주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금융 섹터와 그리고 유틸리티, 한국전력이 포함이 되는 한국전력 이러한 섹터 그리고 조선업 쪽 이러한 쪽이 좀 통신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OCI라는 태양광 섹터 이러한 쪽이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에 좀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그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IT 쪽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은 그러한 또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적감에서 좀 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시장은 여전히 답보 상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엔화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자금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고 종목별로의 흐름도 코스닥의 종목별로의 흐름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은 이 이녹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요. 예. 최근에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관심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 역시나 코스닥이 예, 주문을 일으켰을 때 가장 선두에 있었던 업종, 특히나 뭐 스마트폰이 좀 시기 초기에 좀 좋았던 종목들이 역시나 FPCB 종목들인데 일단 뭐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좀 경신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뭐 신고가가 나오고 나서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녹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플렉스컴, BH 뭐 사실 인터플렉스는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일단 FPCB 업체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에 대한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녹스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코스닥 중흥을 이끌었던 1세대 역시나 IT 그중에서도 스마트폰 부품 그중에서도 FPCB 업종 역시나 구간이 명관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코스닥 IT 업종 중에서는 역시나 이 FPCB 종목들을 좀 최선호에 좀 올려놓고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모습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녹스도 그렇고 BH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이 FPCB 종목들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주가가 완전히 좀 이제는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기에는 좀 시기가 이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싶고요. 이 FPCB 종목들은 특히나 뭐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매수를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선 부근 가격인 뭐 24,000원대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매수를 강하게 좀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이녹스였는데요. 일단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5일선 부근까지 조정받는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이셨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기 전에 지난주 관심 종목 AS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종목이 KMH였는데요. 9,000원대에서 살짝 조정을 어제 받기는 했지만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한 주 동안 4% 넘는 수익이던데요. 축하드립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KMH 역시도 뭐 여러 가지 인수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좀 교포제로 나왔고요. 동사가 이제 종합적인 미디어 업체로 좀 발돋움하기 위해서 뭐 1차적으로 가장 첫 걸음을 좀 뛰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는 분명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5일선 위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5일선 밑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뭐 5일선 위에서 좀 주가가 끝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는 일단 뭐 이평선 자체도 정배열에 아직까지 뭐 추세가 변환될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KMH 역시도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아직까지는 긍정에 대한 끈을 좀 놓지 말아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MH 기존 목표 가격 만 원까지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전략이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 최근 코스닥에 또한 가지 화두가 된 업종이 있는데 이 전자결제 네. 업종들입니다. 뭐 굉장히 좀 주가들이 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날이라는 종목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난 1997년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주력으로 설립이 된 회사고요. 국내 뭐 휴대폰 결제 시장은 사실 인터넷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이 휴대폰 시장의 고성장 이 부분과 함께 해왔고요. 이 최근에는 실물 경제 시장의 확대 그리고 향후 이 전자결제 시장에 대한 확대가 일단 최근 네, 또다시 전자결제 업체들의 굉장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어떤 이런 이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정부 정책의 수혜로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다날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전자결제주 뭐 전반적인데요. 전자결제주 전반적으로 새 정부가 좀 들어오면서 이 모바일 직불카드에 대한 혜택 그러니까 직불카드에 대한 혜택들이 굉장히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모바일과 좀 결합돼서 모바일 직불카드 쪽에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일단 정부가 이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좀 높이는 형태로 인센티브를 좀 줄 가능성들이 있고요. 뭐 그 의견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왔고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용자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확대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용객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전자결제 서비스 자체에 대한 확대도 물론 가져갈 거고요. 그 안에서 동사 뭐 전자결제 업체 전반적으로 좋겠지만 동사 역시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자결제 시장 자체는 뭐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보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는 게 선행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전자결제 쪽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뭐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성장성에 대한 의견들은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같이 굉장히 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날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중국에 대한 사업 기대감인데 최근에 이 중국 쪽의 시장 진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뭐 중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 중국 전역에서 결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모바일 시장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어떤 전자상거래 시장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분명히 블루오션이라는 데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의견을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전자결제 시장과 전자상거래 시장, 모바일 시장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다날과 같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전자결제 업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의 어떤 성장 가속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일본은행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2% 물가 상승 목표를 비롯해 무제한 자산 매입을 주로 하는 금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를 종전의 0%에서 0.1%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오전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서 공식 취임식을 열고 집권 2기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미국 헌법 서두에 나오는 우리 국민은이라는 대목을 반복하며 미국의 건국 가치와 아메리칸 드림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국 건국의 기본 원칙들이 새로운 도전에 맞게 새로운 대응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이 오는 5월 19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하원 규칙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연방정부의 부채 법정 상한을 상향해 4개월 뒤인 5월 1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도를 얼마로 올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올해 첫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어제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유로존 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은행권에 대한 방화벽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리스에 92억 유로 규모의 추가 지원을 동의했고 재정위기국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천억 유로 규모의 유로 안정화기금 ESM의 출범 시기와 부실은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이어서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주요국의 경제지표 발표도 있고 또 애플의 실적 발표를 뿐만 아니라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호재성 재료 그리고 악재성 재료가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호재성 재료라기보다는 약간 시장 중립적이거나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은 주간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실적이 뭐 예상치나 아니면 예상치보다는 약간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일본 BOJ도 지금 계속해서 돈을 더 풀겠다라는 의지를 좀 더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어서 일본이 돈을 풀게 되면은 엔화가 더 약세로 그 진행이 되면서 원화가 상대적 강세로 그 유지가 된다면은 국내 IT나 자동차에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될 수 있어 보여서 이번 주는 사실은 일본의 BOJ 회의나 국내 실적은 주가에는 그닥 좋은 뉴스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뭐 최근에도 그 주식시장이 보여주듯이 뭐 약간 혼재된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조정 국면 속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한 최근 2, 3주 동안에 주시장이 강한 상승보다는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서 다소 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조정의 분위기는 뭐 상당히 완연해졌지만 뭐 가격적으로 충분하게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시장을 다시 위쪽으로 끌고 갈 만한 호재성 재료가 내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어정쩡한 상태에서는 섣불리 투자에 가담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도 일정 부분 좀 현금을 확보를 하셔서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돈을 계속 풀게 된다면 앞으로 엔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와 관련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전망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원화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이제 달러 대비 급격한 절상을 보이면서 시장에 약간 충격을 준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12월부터 일본의 이제 신임 총리가 일본도 대규모의 돈을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엔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실제 이제 국내는 원달러, 원엔이 전부 다 강세로 진행되는 상당히 수출 기업한테는 좀 불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일 열렸던 BOJ 회의도 그 신임 총리의 어떤 그런 의견을 그대로 수렴을 해서 돈을 추가적으로 더 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엔화는 최근 두 달 동안에 급격하게 뭐 약세를 보였지만은 이 흐름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라는 그 투자 심리가 팽배한 상태입니다. 좀 더 이제 그 가격적으로나 뭐 환율의 방향성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현재 원체 원달러가 크게 그 올라간 즉 평가 절하 결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수준만 유지되더라도 주로 이제 국내 수출 주력인 자동차나 IT 쪽에는 특히 이제 중소형 부품 쪽에 뭐 수혜는 뭐 사실은 좀 약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상당히 좀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동차 주를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해 4.4분기도 지금까지 주가가 원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기술적으로는 과매도 신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BOJ가 뭐 크게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언급만 하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사실은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BOJ가 사실은 엔화 약세 쪽을 좀 더 용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주가는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어떤 그런 트리거가 되기 좀 어렵다. 따라서 당분간도 자동차 쪽은 일단 이제 가격적으로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절매를 하는 것은 뒤늦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뭐 글로벌 저율이 다시 좀 확인되는 2월 한 초중순에 그 확인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제 지표는 최근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관심이 또 중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2월에는 춘절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 업종 짚어보고 싶은데요.
델타는 지난해 연말부터 뚜렷한 것은 그 네. IT 자동차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네. 주가가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동안 약간 소외됐다라고 할 수 있는 소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3, 4분기에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은 이후에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흐름은 최근에도 나오는 데이터들이 이제 작년 12월이나 4분기 데이터에서도 중국의 최악의 경기 바닥은 통과했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재 관련주 중에서 화학보다는 철강이나 정유주가 투자 유망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분기 어닝 시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해 주셨듯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관망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주가가 위쪽 아래쪽 어느 한쪽으로도 확실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다소 좀 애매한 구간에서는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하셔서 시장 방향성이 나오는 것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투자자들이 뭐 일단은 뭐 IT나 자동차 같이 환율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은 뭐 주식 시장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환율까지 예측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흐름이어서 그동안 좋았던 IT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서 이 부분은 소재 관련주나 아니면 국내 내수 관련주 쪽으로 포지션을 옮기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중에 반등을 하면서 1990선 초반까지 오르던 코스피 지수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혼조흐름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최근 시장 흐름이 거의 동일한 패턴인 것 같은데요. 오를 때는 좀 약하게 오르고 하락은 계속 진행형을 보여주는 그러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악재의 그늘을 좀 벗어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하락 기조로 접어들어서 완전하게 어떤 그 부담스러운 장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뭐 악재라고 해봐야 대표적으로 이제 뱅가드 물량 같은 내용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의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누적돼 있으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이 되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단은 굉장히 두텁게 막혀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고 시장 하단은 약간 옅게 열리면서 조금씩은 하단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패턴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시장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루저형 종목들의 대반등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해석해봐야 되는 금일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즉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과거의 종목들이 뭐 차화정이라든지 뭐 전기전자, IT 업종 이런 핵심 메이저 시가총액 종목 중심으로 움직였던 절대 대형주 장세에서 최근 증시가 계속적으로 좁은 박스권 내에서 약간씩 밀리는 추세가 나옴에 따라서 시가총액 대형주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오히려 중소형주라든지 또는 대형주이지만 과거의 주가 낙폭이 굉장히 컸으면서도 바닥권을 많이 형성했던 이후에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면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소외됐던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루저형 종목들의 대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오로지 전체 기둥이 어떤 흔들리는 와중에서 대안이 없다 그러면 시장의 하락 기조에 상해서 상당히 어려운 말 가정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대안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너무나 이렇게 증시 자체를 부담스럽게 보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대응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금일시장에서 역시나 그러한 종목들이 분명히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스러운 그런 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로 대응을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대응 전략 한 가지 팁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의 마켓 키워드를 하나 제시해드리면 예. 주식도 뉴노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고실업률과 초저금리 상황에서
수요 위축의 경제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새로운 패턴과 어떤 표준화된 어떤 내용들이 단어였었는데, 이 그동안 리먼 사태 이후에 시장을 대변했던 가장 기축적인 마켓의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뉴노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주식시장 내 고리스크이면서도 저수익률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수급 불안 장세가 일단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주식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와중에 수급 주체별로도 지금 뭐 외국인의 매도라든지 기관의 어떤 보수적인 태도, 그리고 개인들의 취급하기 빠지기식의 수급적인 한계로서 볼 때는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도 뉴노멀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은 움켜쥐고 안전한 그 박스권 트레이딩 또는 현금화 전략을 지속해가면서 치고 빠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대응 방법으로는 결국은 낙폭과대 및 장기 하락을 겪은 종목 중심의 대응이 뉴노멀적 대응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기왕이면은 많이 올라있는 급등 종목들보다는 많이 빠져있거나 또는 오랜 기간 하락세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종목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을 구분하는 또 아주 쉬운 방법이 일단은 고가주보다는 저가주의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같은 가격이면 주가가 비싼 종목보다는 가격이 싼 종목들의 모멘텀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니치 마켓의 시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보기 때문에, 금일장, 오후장 뿐만 아니고 앞으로 단기적인 시장 대응은 그런 고가주보다 저가주, 그리고 높이 올라있는 종목보다는 바닥권을 기거나 횡보했던 종목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종목별 대응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과대했던 저가주 종목으로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종과 종목까지 소개받아볼게요. 네, 금일장을 일단 설명드리면 아마도 금융주나 건설 업종이 대표적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시장에 소외를 받았던 섹터였는데 1월달 즉 증시 자체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융과 건설이 약간의 한 몸의 경향을 띠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금융권의 자금 어떤 여신 한도라든지 자금 유동성 플로우가 양호해지게 되면 건설 업종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다가, 워낙 저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상당히 좀 경감이 돼 있고, 그리고 자금에 대한 대출 여신 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과 건설을 좀 같이 묶어가지고 대응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일단 금융 쪽에서는 뭐 은행 섹터가 가장 유망해 보입니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시장 내에서 기존의 외국인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계속적인 트레이딩이 양호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건설업종은 금일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유념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부건설 같은 경우 급등에 있는 가격 부담이 좀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눌림목 조정이라든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기다렸다가 대응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누리플랜이라든지 경남기업, 한신공영, 태양건설과 같이 초저가형의 건설주, 개별 종목 중심의 대응이 지금은 필요해 보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본이 통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개월 연속 돈을 더 풀겠다라고 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장중에 90엔까지 다시 오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엔달러 환율 전망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앞으로도 계속 앞에서도 계속 들어봤는데 자동차주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장 체크 포인트요? 예, 예. 일단 뭐 그 BOJ 뭐 네. 자산 무기한 자산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부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2014년 1월 달부터 그 무제한으로 자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뭐 결론적으로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뭐 무제한 자산 매입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가 추가적으로 풀렸을 경우에 어떤 현상, 어떤 효과를 지금 일본에서 노리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화폐 가치
가치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화폐 가치를 대신해서 이제 물가를 올리게 되면서 실물 자산을 조금 어떻게 상승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목표치를 2%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2%에 도달하기 전까지 자산 매입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그 소비자니까 어떤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중에 돈을 풀게 돼서 어떤 돈을 풀게 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실물 자산을 실물 자산의 어떤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가계 자산을 상승시키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어떤 그 통화를 풀게 되면서 이 통화를 가지고 실물 자산의 어떤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전히 어떤 통화 가치가 제자리에 머물렀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저조하고 그리고 실물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물 자산 가치와 그리고 화폐 가치 어떤 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조했던 통화 가치가 역으로 이후에 실물 자산 가치를 먼저 올린 이후에 통화 가치를 뒤늦게 올리게 되면서 이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만큼 경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어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어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서민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좀 현재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실물 자산 올리게 되면서 화폐 가치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을 노리기 위해서 자산 매입을 했는데 지금 오늘 엔달러 같은 경우 다시 한 89달러 쪽으로 좀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최근에 엔달러라든지 그리고 원엔달러가 올라갔던 이유는 통화 선물의 어떤 그 매수 포지션 때문에 가치가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자산 매입을 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로 인해서 제가 보기엔 조금 이제는 한번 좀 주춤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 화면을 좀 같이 볼 건데요. 화면을 같이 보게 된다면은 1055원까지 내려갔던 그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약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엔달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9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89달러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자, 원엔 환율 보도록 할게요. 원엔 환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180원에서 지금 현재 위쪽으로 다시 한번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런 해서 볼 때 전체적으로 연관성 있는 달러 그리고 원엔 환율이 다시 한번 엔화의 그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어쨌든 뉴스에서 소문에 파란한 그런 증시 경험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환율 시장에 1차적으로 좀 반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자, 이 부분에서 어쨌든 1차적으로는 조금 바닥을 다시 1차적으로는 통화 가치 어떤 상승이 마무리가 됐다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동차 업종은 앞으로도 바닥을 다질 가능성은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시장 전략 제가 좀 뭐 빠트리는데 좀 말씀드리면은 자, 오바마 2기가 좀 출범이 되게 되면서 오바마 2위하던 출범 기대감 그리고 뱅가드 수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두 가지 호재 그리고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일단 시장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금 시장 현상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기 개선 그리고 소비를 진정하기 위한 어떤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미없는 상승. 그러니까 즉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격 조정 그리고 2차적으로는 기간 조정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가격 조정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가격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1940포인트까지 부분은 어쨌든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위에 최근에 어떤 그 시장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만 조금 추천 종목 이후에 추천 종목 이외에 어떤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LG유 플러스라든지 그리고 CJ대한통운, 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유진로봇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좀 스몰 캡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예. 그 동전주를 좀 그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놓치기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네. 비중한 10%의 그 투자기간 2개월 정도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주산업은 뭐 충남 지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대중지 예. 테마로 엮여 있는데요. 네.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신설이 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그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종시 테마 조금 이런 부분들 네. 한번 노려본다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차트적인 부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 6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난 이후에 완만하게 올라온 다음에 21선 회복, 그리고 난 이후에 현재 최근에 와서 다시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엔 1000원 정도 가격권까지는 확대가 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요 두 부분으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가를 참 이렇게 제가 원고를 드릴 때는 780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6% 정도 떠버려가지고 예. 830원이거든요. 그래서 830원에 매수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950원, 121선이 있는 950원, 손절가는 735원 제시를 하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은 대주산업이었고요.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는 현재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지난주까지 브리지텍, 영신금소, 그리고 코콤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현재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브리지텍은 현재 20% 가까운 수익입니다. 목표가 거의 다 왔는데요. 일단 목표가 4,000원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코콤은 2% 정도 손실입니다. 손절가를 살짝 이탈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장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하지만 전량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영신금속은 손절가 터치했는데 일단 하향 조정하자라는 의견이신 걸로 들었거든요. 자세한 AS 받아보겠습니다. 코콤과 영신금속부터 네. 빠르게 살펴볼게요. 네. 일단 브리지텍은 일단 보유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그리고 코콤하고 영신금속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콤을 손절을 할 건데요. 손절을 하는 이유가 일단 제가 생각했던 패턴은 이 5일선이 계속해서 5일선 전후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서 요 시점에서 조금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노렸었는데 반대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등을 추고 있지만 반등할 때 거래량이 너무나 적어요. 그렇다면 이 그 반등이 일시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5%에서 2.8%, 2.5% 전에서 일단 손절을 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에서 어쨌든 누군가 가격 축급을 잡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완만하게 반등을 줬지만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누군가 들어왔다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좀 만들게 되면서 재반등을 이끌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종목은 1차적으로 조금 마이너스 4% 정도 손실이긴 하지만 좀 더 지켜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2,300원에서 2,200원 정도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향을 잘 아시겠지만 아닐 땐 빨리 자릅니다. 빨리 네. 자른데 안 자를 땐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네.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전에도 한번 크게 손실 났었다가 다 회복을 해드렸듯이 네. 이것도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된다면 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드립니다. 최종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은 그대로 종목수는 유지됩니다. 브리지텍, 영신금속, 대주산업까지인데요.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브리지텍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영신금속은 손절가를 2,200원으로 하향 조정하십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대주산업이었고요. 목표가는 95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께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2013년 투자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연다고 하니까요. 아래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